첫 번째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저희 이제 그 문장에서 우리 로고송이고요. 이거는 제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 아직 그 제목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네, 지금 문장의 소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소설가 헤이수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가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라디오 구성작가인 정현우 시인의 노래 두 곡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장의 소리 로고송인데요. 이 로고송 지금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 들으신 분 중에서 이 곡의 제목을 정해주실 분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적이고 감수성 넘치는 음색이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공개방송 작가의 방에는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문단에서 떠오르는 소설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은영, 천희란 소설가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천희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은영 소설가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작가 세계로 데뷔하셨고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 이후 이번에 두 번째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희란 소설가님은요 2015년 현대문학의 단편 창백한 무용의 정원으로 데뷔하셨고 이번에 첫 소설집 영의 기원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떻게 소설집 출간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최은영 소설가님부터. 저는 소설집을 내고 인터뷰도 조금 하고 또 독자님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서 좀 뵙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글을 안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어디 다녀오셨어요? 혼자 북유럽을 다녔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네. 혼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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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천희라님은 이번에 첫 책을 내시고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그냥 책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매일 아침 알라딘 포인트로 확인을 하면서 아, 안 팔리는구나 그런 것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런 일상을 좀 오랫동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책 나오고 나서부터. 네. 그 작가들은 책 내면은 그 인터넷 서점에 그 세일즈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올라가는 중 아닌가요? 그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멈추더니 네. 오르락 내리락 찔끔찔끔 하면서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마치 그 주식 시세 점검하듯이. 아, 그럼 천일아님께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첫 책을 내면 이제 어떤 환상이나 꿈을 꾸잖아요. 왜 작가들이 전부 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뭐 이럴지도 몰라, 뭐 이렇게 어떤 예기치 못한 반응이 올지도 몰라,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독자로부터 어떤 뜻밖의 선물이 온다든지 뭐. 아, 네, 선물 같은 거는 안 왔고요. 리뷰 같은 걸 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되게 용기가 되는 말씀을 써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독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좋은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나쁜 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 나쁘다 별로였던 분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근데 간혹 예전에 무슨 작품 읽어서 사서 봤는데 다른 건 다 내 취향이 아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아. 계속 쪼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날마다 일일비. 네네. 어떻게 두 분은 오늘 처음 서로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에 뵌 적이 있나요? 네네. 아, 동시대에 활동하는 동갑내기 소설가인데 그 서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천일아님은 말씀을 정말 잘하셔요. 되게 조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고 또 되게 웃기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많이 웃게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소설도 굉장히 잘 쓴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저희 둘이 케미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어색한 케미. 네, 저도 은영 씨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몇 번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나서 이제 뭐 이런 주부로서의 고충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면에서 좀 아직 막 되게 친해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구석이 많은 그런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설은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은 소설을 쓰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 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어떤 서로의 작품에서 이것만은 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문장, 문장을 굉장히 잘 쓰시기 때문에 문장을 담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못 쓸 것 같은 그런 문장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책을 다시 이제 읽어보다가 그 여름에서 그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한 번은 부드러운 기쁨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 번은 캄캄한 기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드러운 기쁨은 오랫동안 사귄 연인과의 그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순간에 대한 감정을 부드러운 기쁨이라고 쓰는 반면에 그 갑자기 좀 마음이 끌리게 된 사람에게 그 보고 싶었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 캄캄한 기쁨을 느꼈다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흔한 단어를 수식을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순간 멈춰서서 느끼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놀랐는데 그렇게 좀 사람의 마음의 결을 이렇게 섬세하게 만지는 그런 부분이 최은영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좀 놀라고 닮고 싶고 하지만 저 또한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두 분이 지금 한 달 차이로 소설집을 내셨어요. 그 천일환 작가님이 먼저 5월 24일에 출간됐고 그 다음에 최은영 작가님이 이제 한 달 뒤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발간한 그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지라도 뭔가 미세하고 약간의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발간 전과 후 사이에. 최은영 작가님. 저는 두 번째 책을 내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막 도망가고 싶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고 막 꿈을 꾸면 알라딘 별점 4.5점 맞는 막 꿈꾸고 이렇게 너무 결국 나는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끝나는가 막 이렇게 되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책이 나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더 이상 크게 손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 시간이라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건 저에게는 좀 있었어요. 이미 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가벼워지는 네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네. 천일아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첫 책이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다 고비 같았어요. 책을 내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책을 받았을 때는 우선 한시름 났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떻던 간에 아 이제 좀 끝났구나. 그래서 좀 후련한 면이 있었고 이제 물론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일즈 포인트 지옥이 열렸지만 네 그래도 조금 편안해졌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 묶인 작품들이 어떤 식으로 명명되고 난 다음의 작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디 여행은 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여행을 워낙 자주 가가지고요. 특별히 책 나온 걸로 여행을 가진 않았는데요. 네, 다녀오긴 했네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하코다테라는 항구 도시에 다녀왔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최은영 작가님의 내게 무해한 사람은 그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혹은 사랑의 방식을 담은 소설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소설집보다 그 여성주의에 민감해진 모습이 보이고 그 페미니즘적 가치관이 많이 반영된 듯하고 사랑에 대한 고민도 더 늘어난 듯 보입니다. 어떤 이런 변화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주어진 시간에 소설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쓰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다가 그게 그 시간에 묶이면 한 권의 책이 되는데 그래서 저 스스로는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식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소설집을 썼을 때도 저는 제 소설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읽히기를 바랬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글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왔던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는 서평을 통해서 하나 그렇게 인터넷에 있는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사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쓰기보다는 네. 무조건 쓰는 것이죠. 네. 네, 청탁 기간에 맞춰서. 네, 맞아요. 그 반면에 천일환 작가님의 이번 작품집 영의 기원에서는 죽음, 자살, 멸망 그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표제작 영의 기원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히랍의 시인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미 태어났다면 될 수 있는 한 하루라도 빨리 죽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지라는 구절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떤 이런 죽음, 자살, 멸망 같은 세계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투영된 원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집니다.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그 죽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요. 그 생각하시는 어린 시절이 뭐 중고등학교 이런 때가 아니라 초등학생 때 이럴 때부터 근데 저한테는 그 세계가 되게 매혹적인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왔던 게 있는 한편으로 소설 공부를 하면서 그 문학의 언어라는 것이 그런 논리적인 언어로 설득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설득하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결핍, 부재, 뭐 망가 뭐 이런 분명히 그 자체로 없음으로써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있어 왔고 그러던 중에 이제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뭐 소재랄까 주제라는 것이 그 끝내 밝혀지지 않을 어떤 미지로서 저한테는 가장 무궁무진한 어떤 탐구의 대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어떤 무궁무진한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죽음과 멸망. 그 신세별 평론가가 죽음으로 가득한 책, 그러나 빛으로 그린 죽음, 어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작품의 색이랄지 결 이런 것이 참 다른데도 어떤 공통된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떤 여성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두 분 모두 어떤 성소수자로서의 여성을 인물로 내세운 작품 최은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이라든지 모래로 지은 집 천일아님의 경우 다섯 개의 프렐류드 그리고 시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어떤 성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사랑 이런 사랑을 담을 때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어떤 기획을 해서 짜서 글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여름에 나오는 은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출퇴근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쓰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소설집을 개작하고 있는 중이어서 못하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너무나 즐겁게 물론 쓰는 과정 고통스럽긴 했지만 쓰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썼고 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경이 나왔고 마지막에 수희가 나와서 그 세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끌고 가서 초고를 완성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전형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르뽀나 소논문 같은 것을 읽으면서 개작을 크게 두 번 했고 그리고 나서도 자잘한 개작을 계속하면서 걱정 근심에 휩싸였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작품으로서 읽었는데 실제로 쓰신 분으로서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네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소설 쓰기라는 것이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실제로 있는 사람한테 좀 상처를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항상 쓸 때 그것이 좀 겁이 나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겁이 나요. 천일아님은 어떻습니까? 네. 최은영 작가님 말을 좀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소설이라는 장르는 그 세계를 대상화해서 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타자화하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거든요. 소설을 쓰는 동안에 그 힘을 거스르고 거부하면서 쓰는 게 소설 쓰기에도 고통스러운 면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레즈비언이 등장하는 소설이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다른 소설들을 쓸 때와 다르게 걱정스러웠다기보다는 그냥 그 전에 늘 쓸 때 고민하던 문제들과 같은 방식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앞서서 서로에게 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문장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최은영 작가님은 어떤 마음의 숨겨진 결, 어떤 내면의 결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꼈고 천일한 작가님은 어떤 비관적인 상념을 표현하는 문장들에서 빛이 발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뭐 문장 잘 쓰기? 문장론? 어떤 혹은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언젠가는 도달하고 싶은 문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문장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잘 못 쓴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쓰고 나서 우선 초고를 쓸 때는 습작할 때는 되게 멋있는 문장을 쓰려고 막 했어요. 되게 막 멋있고 막 그런 거를 드라이하고 막 이런 걸 써보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초고 쓸 때는 몸의 힘을 풀고 가장 단순한 문장을 쓰자 그리고 서로 붙을 수 있는 문장을 쓰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최대한 가볍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는 입으로 읽어봐요. 그러면서 좀 고치는 편이고 그래서 뭔가 읽었을 때 리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리듬감, 문장의 리듬감을 네. 제일 중요시 여기는 천일한 저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저는 한 문장을 쓸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쓰고 그 다음 문장과의 간격 같은 것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과 그 다음 한 문장 사이에 어떤 공백이라든지 의미상의 공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항상 그러면 답을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투명한 문장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야만 그 명료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긴 문장을 쓰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생각을 투명하게 계속 갈고 닦는 게 결국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처음 소개해드린 대로 두 분이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30대 중반의 나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30대 중반에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혹은 각각 개인의 삶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가장 큰 고민들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항상 글 쓰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아 왜 더 잘 쓰지 못하지? 왜 이렇게 벽이 많지? 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 동안 계속 해왔던 것 같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저 스스로가 되게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 성격이 짐처럼 느껴진다. 네, 이게 너무 무겁고 저에게 약간 짐이 되고 좀 더불어 사는 게 약간 어려워가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아니 본인이 약간 짐처럼 느껴진다는. 네. 아.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네. 제가 이렇게 업고 다니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같이 발맞춰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약간 극복하고 하기가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천일은 그냥 일단은 먹고 사는 걱정. 이제 집은 살 수 있나 뭐 이런 걱정이 현실적인 걱정들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할 법한 걱정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책 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써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늘 고민을 해왔는데 쓸 때는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심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이라는 코너에서 상대방의 글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일환님부터 최은영님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낭독해 주시죠. 피조물에게서 위안을 찾지 마십시오. 수사가 되었을 때 나의 담당 수사는 그렇게 말했다. 감실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느님께 이야기하세요. 그의 말에 나는 일정 부분 동의했으며 신에게 나의 존재를 의탁하고자 했다. 신의 현존에는 분명 그가 말한 위안이 존재했다. 그런데도 그런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밤. 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용할지도 모를 그리하여 나를 낙담하게 하고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밤이 있었다. 사람에게 이야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나의 신에게 조용히 털어놓았던 밤이 있었다. 우리는 남은 차를 마저 마시고 가방을 든다. 구원이니 벌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물며 사랑이니 하는 이야기는 더는 입에 올리지 않은 채로 우리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각자의 우산을 쓰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 걸어간다. 그렇게 걸어간다.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왜 특히 마음에 드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내게 무해한 사람에 수록된 고백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이 소설의 그 화자인 인물은 신부예요. 그리고 한때 연인이었던 이제는 친구로 지내는 미주라는 인물에게 그 미주라는 인물이 과거에 어떤 무지 때문에 저질렀던 뭐 실수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백을 듣고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 신부님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속죄를 받기 위한 과정인데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 신부인 인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신부로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사해질 수 없는 것을 함께 견디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최은영 소설가의 이번 책 전체를
좀 관통하고 있는 어떤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뭐 위로나 위안 같은 것들을 주기보다 계속 반복되는 어떤 후회와 그런 상처, 고통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 문장들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최은영 소설가의 목소리로 천일환님 소설의 한 대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온다. 겨울에 땅을 파고 건물을 울리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런데 저 공사장의 작업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계속된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바람에 밤이 되면 더더욱 커다란 굉음과 진동이 방 안으로 전해져 온다. 나는 간혹 창문을 열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그렇게 정작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면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소리는 내가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나 피아노 연주곡을 듣기 위해 오디오를 켜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한다. 내게는 그 괴이적인 소리를 묘사할 능력이 없지만 피아노 연주곡과 함께 들려오는 그것은 규칙적인 메트로놈의 소리 같기도 하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고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에는 누군가 빗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나는 현관 밖을 향해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 순간 의문의 방문객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가끔은 음악도 켜지 않은 고요한 방에 소리가 가득 차오르고 그 소리가 공사장의 굴착기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공사장의 굴착기가 땅을 파는 소리라고 생각해버린다. 하지만 나는 겨우내 공사를 하는 공사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겨울에는 땅도 얼어붙고 인부들의 손도 둔해진다. 사실 이제 나는 그것이 방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인지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시작된 것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한다. 그것이 영일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영은 죽었고 귀신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도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영이 두고 간 물건들을 찾으러 온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거나 영이 나를 찾아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여섯 장의 편지지에 적고 싶었던 말들을 들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다. 영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내게 아무런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다.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 해.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니까 죽을 용기야 살 용기. 그것은 과연 같은 종류의 용기일까? 나는 막스와 마르크스, 그리스인과 히라빈, 자전과 영시, 두 번의 침묵, 분명 같은데 서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죽을 용기로 살았어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 영이 무엇이라고 답을 할지 상상해본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상상 속에서 어떤 동의나 항변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죽은 영에게는 말을 할 입도 글을 쓸 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결코 알 수 없다. 물론 내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란 거의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빈 편지지와 잉크가 가득 찬 볼펜은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라는 것. 영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것. 그렇다. 그것뿐이다. 아, 이 부분을 영의 기원이죠? 네. 예, 이 부분을 특별히 인상 깊게 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 작품집의 소설들이 다 좋긴 하지만 특히 영의 기원이라는 작품을 가장 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문장을 쓸 때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계속 리듬이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따라가는 소설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던 소설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 화자의 태도가 굉장히 강하고 건조하고 되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그래서 좋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작가님의 차기작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먼저 천일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차기작이라고 하면 뭔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마감에 맞춰서 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마감을 몇 개 앞두고 있고 네, 그 마감이 저에게 허락하는 무엇인가를 쓸 생각입니다. 네. 하기야 마감이 제일 글을 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자 뭐 추동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예, 저도 이제 마감이 정신 차리고 10월 20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마감도 겨울에 하나 있어서 이제 가을에 하나 쓰고 겨울에 하나 쓰고 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계절들을 지나가면 또 다음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는데 여기 여기서 보니까 꽉 찼습니다. 지금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야, 궁금한 질문 딱 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는 서명본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에 네, 계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최현영 작가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쇼코 미소도 받고 이번에 이 책 보면서 이제 제목이 너무 많이 좀 전보단 좀 많이 좀 다르게 또 와닿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제목 부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저도 보면서 좀 곱씹어보게 된 게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비춰지는가? 아니면 근데 내가 결국엔 내가 진짜 무해한 사람인지 아니면 유해한 사람인지를 한번 또 되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내게 무해한 사람으로 아니면 혹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가장 어떤 부분이 더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관계 이런 부분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해한 사람은 내가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무해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고 또 전 상처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서로 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그러기도 약간 무서워지고 그런 심리가 저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자꾸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아마 어른들이 되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더 사람한테 그렇게 안 좋은 영향 받고 싶지 않고 혹은 되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자극을 받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천일한 작가님께 궁금하신 분. 네. 어우, 손을 번쩍 드신 분.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천일한 작가님이 아까 문장 간격 고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백이 좀 크잖아요. 간격이 넓고 근데 이제 소설 쓰는 분 저번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시를 쓰다가 이제 소설 쓰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 공백, 여백에 대해서 되게 한 3년을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시 같은 경우는 좀 뛰어넘어도 사람들 상상하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뛰어넘으면은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는데 천일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임의상 공백의 그 간격,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근데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계속 문장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더 좁게 만들어야 되고 넓혀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일정 부분은 직관적인 면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읽기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학부 때는 시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었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이 휴일날 여기까지 왔는데 난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네, 3초. 아, 네. 두 분께 동시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소설 작품도 많이 읽지만 또 지망생들도 많을 텐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이제 그 최은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늘 정해진 시간에 매일 글을 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글이라는 게 잘 쓰여질 때도 있고 또 앉아있으면 안 쓰여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은 글이 안 쓰여질 때 어떤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나만의 그 글을 쓰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타파법 예, 그런 게 있으면 좀 예, 듣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저요. 그 감정에 져버리고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냥 붙잡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계속 앉아서 열패감을 끊임없이 맛보면서 이게 내 마지막 작품이구나. 더 이상 이걸 발표하면 더 이상 청탁 같은 건 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다 보면 정말 의외의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집니다. 일단 줘주고. 네. 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써질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써지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되게 인간의 예의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가 마감을 정말 빵꾸 내면 난 인간도 아니다 막 생각하면서 막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되게 너무나 자괴감 들고 그러다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밤 11시가 되는데 밤 11시에 저에게 한 단락이 올 수 있어요. 한 단락이 그러면 그거를 쓰고 나서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좀 이어서 쓸 수도 있고 해서 안 써질 때는 다음 단락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앉아있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오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참 어두워지는 그런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천일한 최은영 작가님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분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이영광 강성은 시인님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